여기는 지금 우리나라 100대 명산 중에 하나인 운악산. 운악산 오르는 코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등사 기점으로 가장 어려운 코스에 와 있습니다. 산행 시작한 지 약간 2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요. 정상까지는 약간 1시간 반 정도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. 어려운 코스를 택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테리가 따라왔습니다.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테리의 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리 테리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아니 기지맥진해서 온몸에 뿔 있고 약간 단 기진맥진한 상태 같습니다. 테리? 테리? 근데 여기까지 해간 아주 테리가 씩씩하게 등산을 잘 해왔습니다. 남은 구간. 테리가 과연 산행을 잘 마치고 갈지 아니면은 들어 누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와중에 도를 씻는 테리. 테리! 이곳은 약 해발 약 700m, 운악산 정상을 약 한 2km 정도 남겨놓은 시점입니다. 전망이 너무 좋네요, 이곳에. 네. 현등사 입구에서 재산 코스, 전문가 코스로 오른 지 약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. 자, 테리, 지금 얼만큼 왔는지. 테리, 아직까지 씩씩하게 잘 오고 있습니다. 오는 길에 약간 암릉도 있고 그 강아지가 오르기 좀 어려운 길도 있었는데 약간 도움을 줘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. 오늘 시간상 오늘도 역시 그 정상 공경은 약간 무리가 될 것 같고 절곡에서 현등사로 해서 이제 하산하는 그런 코스로 하겠습니다. 오늘 그 결령 3개월, 견생 3개월에 최고 당장 3시간, 현재까지 약 3시간, 3시간 10분 하산길도 이제 1시간 반쯤 남았는데 테리, 제가 오늘 산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산행 끝나고 또 뵙겠습니다. 근데 여기는 운악산 정상을 약 640m 남겨놓은 지점입니다. 지금 몇 광이나 잘 보이진 않는데요. 우리가 한 3시간 반 정도 왔네요. 현등사 입구로부터 뭐 정상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간이 오후 4시 40분. 갔다만 한 시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하산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 테리 너무 잘 왔습니다. 아주 어려운 암벽 코스도 잘 통과해서 여기까지 잘 왔고요. 그냥 우리 결령 3개월, 견생 3개월에 또 새로운 도전을 한 우리 테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번 등산 때는 우리 테리가 꼭 운악산 정상까지 도착하길 바라면서 자, 보더콜리 테리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테리 화이팅! 꼭